안녕하세요. 삶의 휴식과 에너지를 주는 요가, 처음 만나는 요가 황하영입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경우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면 조금 긴장이 풀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호흡은 긴장감도 줄여주면서 삶의 환급을 조절해 줍니다. 요가를 할 때도 이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절한 호흡은 요가의 핵심이자 휴식의 기본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가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이때 호흡은 깊고 일정하게 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보통 어려운 자세를 취할 때 숨을 참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숨을 참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저와 요가를 하면서 계속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처음 요가 긴장감을 풀어주는 요가로 준비했는데요. 그럼 마음을 차분히 하는 명상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요가 명상. 이번 시간에는 호흡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명상 시간입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깨를 활짝 열어서 귀를 어깨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정수리는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곳곳이 바르게 앉아 주십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기대서 앉아 주셔도 괜찮아요.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 놓고 몸에 있는 힘을 살짝 풀어봅니다. 몸에 힘을 풀더라도 내 중심은 바로 잡혀 있을 수 있도록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세요. 혓바닥을 입 천장에 단단히 붙여준 상태에서 입안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천천히 코로 호흡합니다. 코로 호흡이 들어갔다가 코로 호흡이 천천히 나오는 것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호흡은 세포 하나하나를 활성화시켜서 내 뇌를 깨워주고 내 몸을 깨워줍니다. 숨을 다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마시는 호흡에는 주변에 널려있는 긍정적인 기운들과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것들, 사람에게서 받는 것 모든 에너지들을 몸속으로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근심, 부정적인 것, 모든 것들을 몸 바깥으로 내뱉어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주세요. 자꾸 머릿속에 뭔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 생각을 머릿속에 스케치북을 하나 꺼내서 써내려가도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내쉬는 호흡에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깊게 내쉬어주세요. 호흡으로 인해 내가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식을 깨워주세요. 내 손끝을 움직여주시고요. 미간 사이에 집중하며 눈도 그대로 떠주실게요. 자, 여기까지 호흡에 집중하는 요가 명상 시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가 수련 같이 시작해 볼게요.
몸의 긴장감을 풀어줄 요가, 첫 번째로 우리 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요가 루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매트에 편안하게 앉아주실게요. 몸에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피곤하고 이럴 때 늘 목하고 어깨에 가장 큰 신호가 오는데 이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자, 쉽지만 간편하지만 늘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니까 잘 보고 따라 해볼게요. 일단 매트에 앉아주신 상태에서 손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어깨를 활짝 열어서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목부터 크게 크게 돌려볼 거예요. 고개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원을 그려주실 건데 어깨가 같이 따라나가지 않도록 마시는 호흡에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내쉬는 호흡에는 아래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뒤로 젖히고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뒤로 크게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두 바퀴 더 돌려 볼게요. 크게 뒤로 보냈다가 다시 아래로 마지막 한 바퀴 더 크게 뒤로 보내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손 깍지를 끼우고 뒤통수를 감싸 잡아주시고요. 지그시 바닥 쪽으로 쭉 눌러주실 거예요. 자, 이때 손은 아래로 최대한 눌러주고 고개는 위로 힘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5초 더. 5, 4, 셋, 둘, 하나. 천천히 다시 손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번에는 턱을 위쪽으로 쭉 뻗어내세요. 목 앞에 있는 주름을 펼쳐주고 싶은 만큼 더 크게 밀어냅니다. 5초 더, 5, 4, 3, 2, 1.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자, 돌아왔을 때 이제 아까보다 목 쪽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양팔을 옆으로 살짝 펼치셔서 손끝은 몸 쪽으로 끌어당겨내세요. 그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어깨를 크게 위쪽으로 들어 올릴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떨어뜨려 줍니다. 두 번 더 반복할게요. 들이마시면서 쭉 끝까지 뽑아 올려줬다가 내쉬면서 떨어뜨려 주고 마지막 한 번 더 들이마시면서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셨다가 내쉬면서 떨어뜨려 줍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영상 속에서는 3번 정도만 반복했는데 가능하시다면 10번, 1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 마시면서 양팔을 옆으로 펼쳐 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왼손 바닥을 짚고 오른손을 그대로 뻗어내줍니다. 왼팔꿈치는 바닥으로 대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그냥 손바닥 대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고 이 오른손으로 원을 크게 크게 그려주실 거예요. 천천히 크게 크게 마시면서 위로 더 크게 뻗어내세요. 이때 옆쪽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내쉬면서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갈 때는 고개를 더욱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고 어깨를 더 바깥쪽으로 밀어내주시다 보면 이 옆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느끼실 거예요. 세 바퀴만 더 돌려볼게요. 하나 내쉬면서 고개 더 떨어뜨리면서 멀리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그대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반대쪽 마시면서 양팔 옆으로 펼쳐주셨다가 내쉬면서 손바닥을 짚고 크게 뻗어냅니다. 마찬가지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시고요. 이때 왼쪽 엉덩이가 같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도록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원 크게 그려볼게요. 5바퀴 정도만 하나 크게 돌려내세요. 위쪽으로 마실 때 위로 가고 내쉴 때 아래쪽으로 둘 마실 때 위로 가고
내쉴 때 아래쪽으로 셋, 크게 돌려내고 아래로 두 바퀴만 더 할게요. 하나, 마시면서 크게 내쉬면서 고개하고 팔 멀리 마지막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며 고개하고 팔 멀리 그대로 다시 손 밀어내시면서 내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목과 어깨, 상체 쪽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요가 루틴이었습니다. 긴장감을 풀어줄 요가 자세, 낙타 자세입니다. 일단 편안하게 매트에 앉아주신 상태에서 자, 양손을 뒤로 보내서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짚어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골반을 위쪽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고요. 고개를 떨어뜨려 놓을게요.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면서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반복하실 건데 아주 천천히 세 번 정도만 해볼게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자, 들이마시면서 올려주실게요. 골반 위로.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들이마시면서 다시 위로.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마지막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인헬. 엑셀. 아래쪽으로. 그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양손으로 이렇게 무릎 쪽을 잡아주실 거고요. 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쭉 펼쳐내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볼 거예요. 자, 이때 등 쪽이 뒤쪽으로 더 깊게 말려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호흡 한 번. 이것도 한 두 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가슴하고 아랫배 앞쪽을 밀어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며 시선 배꼽.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둥그렇게 말아내며 내 자리로.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세 번씩 반복했지만
가능하시다면, 내가 집에서 혼자 수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다 싶으면 한 10번씩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다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무릎을 이렇게 디뎌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 주시고요. 발 앞꿈치를 디뎌 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양손 허리춤을 짚어주고 골반을 앞쪽으로 쭉 지그시 밀어주셨다가 우리 손을 하나씩 하나씩 발 아킬레스건 쪽을 감싸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오른 엄지 손가락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손이 이렇게 손등이 앞을 바라보지 않도록 엄지 손가락이 바깥쪽을 바라보도록 그 상태에서 시선은 뒤쪽으로 떨어뜨려 놓고 유지해줍니다. 자, 가슴 더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시선 떨어뜨려 놓고 여기에서 5초 정도만 더 머물러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 손 하나씩 하나씩 엉덩이, 허리춤 짚어주고 내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그대로 발등 바닥, 아기 자세에서 휴식하셨다가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며 올라와 주십니다. 여기까지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낙타 자세였습니다. 몸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이번에는 조금 하체 쪽에 있는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보고 따라 해볼게요. 일단 테이블 포즈로 올라와 주세요. 자, 어깨 밑에 손목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소 고양이 자세 먼저 할게요. 워밍업으로.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떨어뜨려 놓고 가슴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며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며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세요. 자, 이마하고 아랫배가 가까워지도록 할게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과 아랫배 떨어뜨려 놓고 시선 천장 바라보시고요. 엑셀 내쉬면서 꼬리뼈 하나씩 하나씩 둥그렇게 말아내며 이마와 배꼽이 가까이. 마지막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가슴과 아랫배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내며 시선 천장. 내쉬는 숨에 꼬리뼈 둥그렇게 말아내며 이마하고 무릎 가까이. 자, 여기에서 5초간 유지할 거예요. 더욱더 밀어내며 다섯, 넷, 셋, 둘, 하나에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손을 한 뼘 정도만 한 번 더 앞을 짚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발등 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 골반으로 원을 크게 그려 주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크게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려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 크게 돌려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크게 크게 돌려내면서 끝까지 밀어내세요. 왼쪽 다시 들이마시면서 오셨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크게 크게 천천히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세요. 마시고 마지막 한 호흡 더 해볼게요. 내쉬면서 크게 크게 천천히 좋아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들이마시고 이때 부장가사나 자세에서 어깨가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어깨 기하고 멀리 계속 떨어뜨리는 거 잊지 않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눌러줬다가 오른쪽 인헬 내쉬는 숨에 왼쪽부터 후 끝까지 밀어내세요. 내쉬고 내쉬는 숨에 우리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살짝 앞쪽으로 가지고 와주시고요. 자, 발등을 옆으로 열어놓고 엉덩이를 바닥에 대어주며 아래쪽으로 앉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손은 앞쪽으로 뻗어내세요. 자, 가슴을 더욱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고 손끝이랑 우리 꼬리뼈 끝이랑 멀어지도록 길게 늘려줄게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어깨에 있는 힘을 모두 다 더욱더 풀어내세요. 자,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하나씩 말아내며 내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번엔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우리 영웅 자세죠. 우리 골반하고 무릎하고 발목 관절을 굉장히 시원하게 풀어주고 하체의 순환을 많이 도와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몸에 긴장감이 있을 때 뭔가 하체 쪽에 조금 경직이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면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어깨는 기하고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 앞에서 합장한 이 손을 머리 위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유지하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 3번 머물러 볼게요. 하나, 내쉬면서 아랫배 조여주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고 천천히 다시 양손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요. 그대로 손바닥을 짚고 다리 가지고 오셔서 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긴장감을 풀어줄 하체 쪽을 순환시켜주는 요가 동작들이었습니다. 긴장감을 풀어줄 요가 동작 말라아사나 시리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매트에서 일어나 주신 상태에서 다리 넓이를 내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발 앞꿈치를 살짝 열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앉아볼게요. 자, 앉아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고 팔꿈치를 양쪽 무릎 안쪽으로 걸어주실 건데 그리고 가슴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려 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건 우리 꼬리뼈 쪽이 이렇게 말려있지 않도록 이렇게 말려있어서 등도 같이 말려있고 이런 느낌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꼬리뼈 바닥으로 눌러주고 여기부터 척추뼈를 하나씩 하나씩 쭉 펼쳐내며 시선은 천장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가슴 더 끌어올리시고요. 쇄골뼈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고 어깨뼈는 더욱더 양옆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근데 지금 합장하니까 자꾸 말려요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힘드신 분들은 주먹 쥐어서 유지하고 시선 멀리 바라보며 여기에서 호흡을 한 3번 정도 머물러 볼게요. 지금은 영상이라 조금 짧게 하는 건데 가능하신 분들 집에서 수련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호흡을 한 10회까지도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 더욱더 크게 열어주시고요.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면서 어깨 더 깊게 열어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왼손은 바닥을 짚어주실 건데 왼팔꿈치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밀어주세요. 그리고 몸을 크게 열어내며 오른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한 10초 정도 머물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열어주고 아홉, 열에 천천히 우리 오른손바닥으로 오른쪽 무릎 안쪽을 쭉 한번 지그시 밀어내세요. 호흡 한번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대로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번엔 우리 오른손으로 무릎 안쪽에다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왼손을 뻗어내시면서 10초간 유지합니다. 5, 4, 3, 2, 1 한 번 더 5, 4, 3, 2, 1 그대로 우리 왼손으로 왼쪽 무릎 안쪽을 짚어서 지그시 밀어주면서 호흡 한번 할게요. 숨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지그시 밀어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손을 뒤쪽으로 보내고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감싸 잡아주시고요. 상체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숙여주십니다. 여기에서 호흡 3번만 해볼 거예요. 하나, 내쉬면서 끌어당겨내고 둘, 내쉬고 마지막 셋, 내쉬면서 깊게 끌어당기기. 그대로 손을 앞쪽으로 뻗어내셔서 지그시 한번 눌러주셨다가 다리 모아주시면서 무릎 펼쳐내고 상체, 하체 가까이 한번 눌러주시고요. 롤업으로 말아서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라아사나 시리즈였습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누그트려주는데요. 지나친 긴장감은 몸과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어 이를 그르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오늘 배운 요가로 삶의 긴장감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 지친 하루, 처음 만나는 요가, 잠시나마 자신에게 집중하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